여기가 많이 눌려 있으시잖아요. 여자의 또 완성은 이제 헤어 메이크업이죠. 집에서 손질하실 때 일단 샴푸 하시고요. 파울 드라이를 많이 하신 다음에 위에 부분만 그 찍찍이 볼륨 말린, 볼륨 살리는 거 아시죠? 그것만 몇 개만 말아주시면 되시거든요. 그래서 앞쪽은, 앞머리 부분은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이렇게, 이렇게 앞쪽으로 하나 말아주시고요. 이렇게. 그리고 이, 여기 탑 부분은 뒤쪽으로. 이쪽으로 조금 더 작은 걸로,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말아주시고 이렇게 몇 개만 손질을 해주시면 훨씬 더 이 부분에 볼륨이 사시면서 스타일을 쉽게 만지실 수가 있어요. 아래쪽에 많이 무게감이 쌓여 있으시게 되면 더 처져 보이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롤을 말든지 아니면 위쪽에 펌을 하시든 그렇게 해서 좀 볼륨감, 뿌리 볼륨을 좀 살려주시는 게 훨씬 더 어려 보이는 스타일로 연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이게 눈이 좀 많이 이렇게 꺼지잖아요. 눈꺼풀이 좀 내려앉기도 하고 눈에 지방이 조금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여기 눈꺼풀이 조금 많이 꺼져요.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에 조금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메이크업을 제가 좀 말씀을 해드릴 건데 약간 요런 이제는 펄 느낌이 들어간 요런 제품의 베이스를 좀 사용을 해서 이렇게 여기 지금 꺼져 있는 요 부분에 약간 펄 제품의 제품이랑 이 밑에 눈썹 산 이 밑에를 조금 밑에를 좀 메꿔서 예, 눈썹 꼬리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제품을 사용하실 때도 보통 저희 뭐 T존, 하이라이트 존 이런 네. 부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존은 이마 그다음에 이걸 T존이라고 해요. 이마 라인하고 코라인 그다음에 눈 밑에, 그 다음에 눈썹 뼈 밑에, 그 다음에 여기 광대 밑에, 여기가 이제 골이 잡힌 부분, 그 다음에 턱 아래. 이렇게 이제는 하이라이트 존이에요. 여기만 조금 밝게 연출이 돼도 얼굴형의 윤곽이 되게 이쁘게 잡힐 수가 있어요.